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되는 감정의 변화들이 저에게는 가장 초점을 또 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저 BNT의 김영재라고 합니다. 저 배우님께 한 분씩 질문 하나,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인 배우님한테는 이제 유아인 배우는 뭔가 강렬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군데군데 있는 감정신에서 그 이미지 뭔가 강렬하다, 뜨거웠달까요? 마지막 신도 그렇고 뭔가 그런 강렬한 뜨거운 감정신 연기한 소감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박신혜 배우님께는 이제 유빈에 대한 캐릭터 소개를 보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계획해서 생존 전략을 짜는 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성적이라는 점도 좀 기존에 했던 역할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어떤 새로운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가 주변에 물어보면 좀비 영화라고 하니까 볼래? 그러니까 다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좀 한국 좀비 영화라는 점에서 좀 기대가 큰데 좀 대중이 그런 좀비 영화에 기대하는 바는 좀 뭐 추격전 물리냐 안 물리냐 좀 막 가슴이 뛰는 그런 걸 요구할 것 같은데 좀 그런 오락적 요소를 녹여내기 위해서 좀 어떤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강렬한 감정 연기를 한 소감은 강렬로 시작하시길래 또 그에 반하는 어떤 또 다른 면들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서운하네요. 그래도 또 감정신들을 특히 이번 대역 같은 경우에는